안녕하십니까. 비뇨기과 전문의 고재익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탈모와 전립선이라는 내용입니다. 비뇨의학과에서 탈모약을 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실 모발은 피부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탈모라는 영역은 피부과의 영역입니다. 그런데도 비뇨의학과에서 탈모약을 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탈모약의 핵심이 되는 성분, 바로 피나스테리드르라는 성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뇨의학과 전문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비뇨의학과 의사들은 왜 탈모약인 피나스테리드를 잘 알고 있을까요? 그것은 탈모를 일으키는 원인과 비뇨기과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사실 탈모 치료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성분인 피나스테리드는 1992년에 전립선 치료를 위해서 5mg 용량으로 처음 출시됐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쓰다 보니까 탈모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과학적으로 입증한 다음에 1997년에 피나스테리드 1mg 제제를 출시하게 됩니다. 피나스테리드는 전립선 비대증 약으로 개발돼서 사용되다가 탈모 치료라는 새로운 용법을 찾아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피나스테리드가 커진 전립선을 작게 만드는 데에도 쓰이고 빠진 머리카락을 되찾는 데에도 쓰입니다. 자, 전립선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하루 한 번 피나스테리드를 5mg, 탈모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하루 한 번 피나스테리드를 1mg 복용하면 됩니다. 전립선 환자가 피나스테리드를 5mg씩 꾸준히 매일 먹으면 1년이 지났을 때 커진 전립선 부피의 30% 정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만약 40cc 정도의 전립선 크기를 가진 전립선 비대증 환자라면 1년 정도 피나스테리드를 잘 챙겨 드셨을 때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28cc에서 30cc 정도로 크기가 샥 줄어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탈모 치료를 위해서 피나스테리드를 복용하는 효과는 대략 한 3개월 정도 드셨을 때부터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매일 복용을 시작한 후에 3달이 지나면 많은 경우 탈모 진행이 서서히 멈추기 시작합니다. 또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속도라도 감소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용 6개월이 되면 일부 환자에서 머리카락의 재성장이 시작됩니다. 모발 밀도가 개선되기 시작하고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눈에 띄는 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도 바로 이 6개월 차부터입니다. 자, 1년 정도를 꾸준히 복용을 하시면요. 대략 66% 정도에서 탈모가 멈추거나 재성장을 한다고 하고요. 2년까지 드셨을 때는 대략 83%에서 탈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거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선의 정도는 2년 정도 드셨을 때 최대치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드시고 2년째의 시점이 아, 내가 이 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 효과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피나스테리드는 어떻게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고 탈모도 막아주는 걸까요? 자, 그것은 바로 탈모를 일으키는 성분과 전립선을 성장시키는 성분이 같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의 몸에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성에 비해서 근육이 크게 성장하고 뼈도 크게 성장하고 그리고 성욕도 강하게 느끼고 몸에 털도 많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정낭과 전립선을 자극해서 정액을 만들기도 하고 고환을 자극해서 정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남성 호르몬의 작용은 이렇게 다양한데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그 단일 물질로는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 테스토스테론을 DHT라는 더 힘이 강한 물질로 만들어서 역할을 나누어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주로 성욕을 느끼고 근육을 만들고 뼈를 단단히 유지하는 데 쓰이고요. DHT는 2차 성징에서 남성성을 이루는 기관의 성장을 유도하고 몸에 털이 많게 하고 정액 만드는 것을 촉진하는 등 남성 생식기를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DHT는 전립선을 성장시키고 머리카락을 빠지게 하죠. 자, 남성 호르몬과 DHT는 100% 완벽하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대략적인 부분을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앞선 이야기에서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DHT는 전립선을 성장하게 하고 머리카락을 빠지게 만든다. DHT가 전립선 비대증과 탈모라는 두 질환 모두의 공통적인 원인인 겁니다. 자, 현대사회 남자들은 특히 결혼해서 아이를 충분히 낳은 후에는 이런 DHT의 작용이
골칫덩이로 여겨집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전립선이 기준 이상으로 자라는 건 사실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개발된 약이 바로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입니다. 피나스테리드는 남성 호르몬을 DHT로 바꾸는 5알파 환원효소라는 성분을 차단해버립니다. 이 효소는 1형, 2형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힘이 강한 2형 효소를 막아내는 게 피나스테리드입니다. 두타스테리드는 2001년에 나온 약물인데요. 피나스테리드 다음으로 개발된 전립선 치료제입니다.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5알파 환원효소를 1형과 2형 모두 차단해버립니다. 그래서 두타스테리드를 꾸준하게 드시면 피나스테리드보다 조금 더 강하게 전립선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탈모도 조금 더 강하게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두타스테리드라는 성분에 관심이 조금 더 쏠립니다. 왜냐하면 이 약이 효과가 좀 더 좋으니까요. 하지만 효과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이 약을 선택하기에는 조금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부작용의 가능성도 같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가 DHT를 억제하는 능력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크진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피나스테리드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DHT 생산을 70에서 80% 정도 억제한다고 합니다. 반면 두타스테리드는 90%까지 차단을 합니다. 자, 대략 6대 7 정도의 비율인데요. 자, 한 가지 효소만 차단하는 피나스테리드가 둘 다 차단하는 두타스테리드의 효능 면에서 크게 뒤지지 않는 이유는 2형 5알파 환원 효소의 능력이 1형보다 월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약제의 효능 차이가 1대 2가 아닌 겁니다. 이 약물은 효과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점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반감기의 차이입니다. 피나스테리드를 먹고 우리 몸에 그 약이 흡수되었다가 절반까지 분해져서 배출되는 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런데 두타스테리드는 35시간도 아니고 35일이 걸립니다. 두타스테리드는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 피나스테리드보다 훨씬 길어서 이 약을 오래 먹다 끊었을 때는 약을 먹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데 3달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타스테리드는 성기능과 정액에 미치는 악영향이 피나스테리드보다는 조금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복용할 경우에 임신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피나스테리드랑 다르게 임신 준비 6달 전부터 두타스테리드는 약을 끊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피나스테리드는 가족 계획이 있을 때 3달 전부터, 두타스테리드는 6달 전부터 끊으라고 알려드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탈모 치료에 효과에만 너무 집중해서 젊은 층에서의 두타스테리드 사용이 너무 남발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저는 하게 됩니다. 두 가지 효소를 다 막아주니까 탈모 효과에 훨씬 나은 처방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이론적인 미미한 차이, 이런 미묘한 이런 점들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처방하는 선생님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가 40대 후반이 넘고 성기능에 큰 관심이 없는 남성이라면 사실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미혼이거나 충분히 아이를 낳은 상태가 아니라면, 가족 계획이 앞으로 남아있는 남성이라면 가급적 두타스테리드보다는 피나스테리드를 선택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당부할 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탈모를 막아주는 효과는 피나스테리드 1mg, 그리고 전립선까지 작게 만들려면 5mg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걸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전립선 약 5mg짜리를 사셔서 그걸 4분의 1로 쪼개서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약을 드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먹으면 약값이 아주 저렴해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용성이 아주 큽니다. 하지만 이렇게 약을 갈라서 먹으면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나스테리드 성분은 판매할 때 속의 내용물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완전히 코팅된 채로 유통이 됩니다. 약을 삼켜서 코팅이 몸 안에서 녹았을 때만 작동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죠. 그럼 왜 그렇게 유통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 성분은 피부로도 흡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량이긴 하지만 이 약을 만지거나 가루가 몸에 닿기만 해도 피나스테리드 성분이 몸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임산부가 몸속에 남자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이 약을 만지거나 이 성분이 흡수되면 아기 몸속에 DHT가 억제될 수 있죠. 그 아이가 남자 아이라면 여기에 의해서 생식기 발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임신한 여성분이 있을 때는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분이 함께 사실 때 가임기 여성이 함께 사는 경우에는 가급적 피나스테리드는 집에서 쪼개시면 안 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전립선 치료제와 탈모 치료제가 왜 같은 성분인지를 알아봤고요. 몇몇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성 호르몬 치료와 탈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